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목양연령으로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 변우상 목사님과 또 지난 1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을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명선 목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무릎으로 동력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찬양대 대원들, 모든 봉사자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입당이 출발입니까? 종착역입니까? 새로운 출발입니다. 11조가 헌신의 마지막 종착역입니까? 헌신의 출발입니까? 헌신의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설립 50주년과 또 입당 감사회 드리는 이 시점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50년이었다면 새로운 사명의 50년으로 달려가는 은총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을 종착역으로 오해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은혜의 출발입니까? 결혼이 종착역입니까? 출발이에요. 오늘도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결혼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문자만 보내고 돈 보내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명문과 특별히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로운 5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용인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받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홀 이름이, 이 센터 이름이 무슨 센터입니까? 글로리, 영광의 영광.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용인절교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 저의 삶의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센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주님께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보다 주님을 향한 내 예배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헌신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충성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지어놓고 분쟁론에 빠진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누가 많이 물질로 헌신했느냐 높낮이를 따지다가 시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나 장로 안 세우느냐 시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는 없지만은 대전에 있는 교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새로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입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건축 10계명을 작정했어요. 1계명이 뭐였는가 하면 건축에 관계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종이컵 커피 한 잔을 대접받지 않는다. 그러니 차분히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는 높아야 되지만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권에는 노이즈 마케팅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을 내서 매스컴을 타는 거, 그걸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솔리드 글로리아. 주님을 높이는 목소리는 높아야 되지만 개인적인 소리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또 건축의 10계명인데 마지막 계명은 무엇인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선교 헌금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좋아했죠.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가 뭘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거나 예배당을 짓거나 건축을 하면 또 주차장을 매입하면 내 후원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중단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일 더 잘 하자고, 예배 더 잘 드리자고, 선교 더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마땅히 업그레이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감탄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마스크를 벗고 끼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 은혜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안다? 용인제일교회 가보면 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느 교회 오기를 원하느냐? 용인제일교회 오면 예배 사모함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배당이, 예배가 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자기 확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자기의 소속을 belong to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반복이 될 때 인간인지라 껍데기는 남지만은 속은 부실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예배자로 살았다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 손을 들어보세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할 때 박수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다음에 신앙과 순종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신앙과 순종이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과 생활의 고백이 어떻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당 예배 들고 난 이후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대학생들,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도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할 성자를 쳐서 거룩한 날 성일, 거룩한 장소 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더욱더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 올려진 모든 것은 거룩할 성자를 성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할 성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예배가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물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목하고 계십니다. 장소적 면을 초월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만 성전이지 내가 무슨 성전이냐,
또 초신자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예외다. 나는 미숙함이 용납되는구나.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신앙의 동역자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깔봅니다. 내려부릅니다. 재산의 능력,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섭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치력이 있는 사람,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재능이 많으나 적으나, 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용인절교회는 흘러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 용인지역을, 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 다시 출발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면 우리를 꺾어뜨릴, 우리를 낙심시킬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시각과 신앙의 동역자들, 여러분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남편이나 또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옷의 칼라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몸무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당이 예배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복음 증언을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한 센터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거룩한 존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가정이 어떤 가정? 거룩한 가정.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시대는 거룩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왠가 하면 서울시청 광장, 곧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저하고 성씨가 같아요. 이러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서울광장을 당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참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퀴어 축제 행사를 중단하세요! 철폐하세요! 이걸 제가 국민대회, 제가 대회장이기 때문에 3시간 달려가서 3분 동안 3시간 열심히 달려가서 왔다 갔다 6시간이죠. 3분 제가 대회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으려면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 소득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무기를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국방이 얼마나 튼튼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시죠.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로 자기 인생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상실되어가는 이 가치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성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육체는 먹어서 건강할 수는 없지만 영혼은 날마다 피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 용인재교회가 생긴 이전 5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국민 소득이 낮았어요. 먹고 있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그분들이 교회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이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도 거룩함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에 다른 교회가 가지 못한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인제일교회는 다섯 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몇 달란트 받은 교회? 다섯 달란트 받은 교회는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많은 것을 주셨으면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으니 이 성도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역사입니다. 거룩이 미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거룩함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주를 따라 살겠다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남은 세월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니는 나의 성전이 되어다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지난 50년보다 영광스럽게 은혜 위에 은혜라다, grace upon grace. 이 은혜가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종들과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됨을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용인제일교회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새 출발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의 기도 헌신으로 주 앞에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당대뿐 아니라 사손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름답게 레가비 후손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